전생에 업장이 두터운 인연이 둘 만났네요. 이 둘 사이에 제 3자가 뭔가 끼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끝이 안 좋겠는데. 안녕하세요. 한혜TV의 의정부 한혜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네. 이번엔 블라인드 사주풀이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네. 궁합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남자분. 네. 먼저 생년월일 말씀드릴게요.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끝이 안 좋겠는데. 전생에 업장이 두터운 인연이 둘 만났네요. 남자분은 일단은 지금 뭔가 이렇게 그 미디어 활동 같은 거를 많이 하는 게 보여요. 이렇게 뭐 카메라 같은 게 많이 보이는 그런 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작년부터 굉장히 큰 배움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이 사람은 본인이 하는 일 외에도 부가적으로 다른 일사들도 굉장히 잘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가지 부분에 특화된 게 아니라 만능 엔터테이너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 사람이 뭔가 모르겠는데 뭔가 바빠요.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이거든요. 달리기로 여기 뛰었다가 저기 있다가 동문서주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올해 하반기에 건강수가 좀 좋진 않아요. 이분 입장에서 다리와 관련된 질병이라든지 사건 사고 조금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여자분도 굉장히 도화살이 굉장히 강한 걸로 봐서는 엔터테이너 활동을 하시는 분이 아닐까라고 사료가 됩니다. 근데 이분이 외국 분인가? 외국에 대한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도화살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사실상 내가 볼 때는 두 사람이 끝이 좀 안 좋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끝이 안 좋아요. 이 둘 사이에 제 3자가 뭔가 끼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여자 입장에서 뭔가 이렇게 이성관계에 있어가지고 뭔가 안 좋은 이슈들이 터져가지고 이 관계가 악화될 여지가 있다. 남자는 생각보다 순해 보여요. 근데 여자분 입장에서 생각지도 않은 다른 이성관계가 좀 보이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야, 요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왜냐면 이 전생의 업장이 너무 두터워요. 전생에 워낙 원수, 원앙 시간으로 만났다가 현생에 그 업장을 풀기 위해서 잠깐 만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짧으면 한 6개월 내외고요. 길어봤자 한 1년 뭐 넘어갈까 말까?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 이거 좀 지켜봐야겠다. 근데 요 기질적인 거 빼고요. 일단 서로가 이제 그 잠깐 만날 때는 굉장히 좋아요. 남자 입장에서 여자분이 굉장히 좀 까칠한 게 생각보다 있어요. 좀 예민한 것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남자분들이 잘 좀 포용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편해서 아마 여자분 입장에서 좀 더 쉽게 다가간 것들이 있을 거다. 근데 이게 나중에 되면 이 여자분 입장에서 이 안정감에 대해서 루즈해져요. 좀 쉽게 질리고 변화를 계속 추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안정감이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금방 검태가 올 수 있을 여지가 있다. 그래서 남자분 입장에서는 크게 변하는 게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 입장에서 뭔가 변화의 운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운기가 굉장히 강하게 치고 나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글쎄요, 연애에 집중할 수 있을까? 절대 한우도령이 배가 아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공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무래도 남자분이 네.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결혼 안 돼, 안 돼. 남자분 입장에서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는 궁합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분 입장에는 지금 결혼 운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 입장에서 일방적으로 매달릴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남자분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좀 우리가 지고지순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의 여성을 만나시는 게 좋아요. 자기를 어시스트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자기가 이렇게 외조를 해줄, 이분은 외조를 받아야 될 분이에요, 여자분은. 남자분이 내조를 받을 수 있는 여자분을 좀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나이 차이가 7살 나거든요. 나이 차가 더 나도 돼요. 차라리 한 10살, 8살, 이렇게 나도 됩니다. 나이 차이가 좀 더 나고, 조금 이렇게 도화살이 강한 사람보다는 학문적인 기회가 뛰어나고 안정감을 가진 인연을 만나는 게 이분 입장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볼 때는 둘 다 연예인이신 것 같거든요. 근데 일반인을 만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